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어느 외투 상점에 이런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설립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객들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언짢게 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했으며 석탄의 국영화, 배급제, 정부의 감독과 외상군 등으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비방을 듣기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방도 받고 도둑맞기도 했으며 사기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계속 문을 열고 있는 것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서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낙심이 됩니다. 다윗왕도 엘리야도 그랬으며 모세도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까 보기 위해 단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시편 37편 1절과 34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